안녕하세요 여러분, 혜림입니다. 안녕! 여러분, 오늘 조금 역사적인 날이에요. 역사적인 날? 제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허벅지 람스를 받고 겨울 다 돼서 이제 팔뚝 람스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허벅지 람스 받은 지는 6개월이 좀 지났고 팔뚝 람스 받은 지는 이제 3개월 차가 끝나가는 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허벅지와 팔뚝 람스를 해본 사람으로서 람스 Q&A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뒤에마다 넣어드리는 그 변화 영상, 그 다음에 Q&A 영상을 가장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.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이 지방흡입과 람스 중에 왜 람스를 선택했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.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람스 받기 전에도 몸무게가 막 엄청 많이 나가가지고 막 뚱뚱한 게 고민은 아니었어요. 허벅지에 딱 승마살에만 살이 찌고 그 다음에 이제 팔뚝 막 뒷볼록이랑 부유방이 진짜 심해서 옷을 입는데 제약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근데 이건 아무리 PT를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진짜 PT를 해서 살을 막 47까지 빼도 엉덩이가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이 승마살과 여기 뒷볼록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.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술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겁쟁이에요. 진짜 겁쟁이고 엄살도 진짜 심해서 뭔가 지방흡입같이 그런 큰 대수술을 하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. 람스는 그냥 눈 뜬 채로 그냥 원장님과 얘기하면서 내 다리에 지방을 주사기로 뽑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. 그랬더니 그거는 안 아프니까 사람을 맨정신으로 시술을 받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열심히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산에 살고 있는데 또 마침 일산에 가까운 곳에 그 병원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거의 바로 이제 시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았던 것 같아요. 그 다음 이제 당일 시술 고통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엄살쟁이의 오바쟁이인 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 치고도 솔직히 뭐 저도 정말 많은 후기를 읽고 갔는데 뭐 지방을 수출할 때 졸았다는 거예요. 너무 뭐 안 아파서.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하고 왔네. 솔직히 뭐 그렇게 잠이 올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. 당연히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니까 아무리 마취가 되어 있어도 사람이 안 아파도 솔직히 자기 힘들지 않아요? 아무튼 그래서 잘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그 국소 마취 주사가 제일 아팠고요. 국소 마취 주사 끝난 뒤로는 정말 좀 기분 나쁜 따끔따끔한가? 뭔가 긴장감 때문에 불편한 거지 직접적으로 정말 고통이 있어서 뭔가 아팠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다음 시술 후 일상생활 이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 주셨던 분들이 정말 제일 많았어요. 근데 또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빼먹었는데 또 람스를 선택한 이유가 지방흡입 같은 경우에는 그 압박복을 입어야 되고 뭐 좀 더 힘들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이 람스는 아예 당일부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좀 더 찾아봤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저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서가 아니라 이 시술 부위에 엄청 두껍게 좀 솜을 대주셔요. 그래서 허벅지에 이렇게 뭔가 뿔이 달려있는 진짜 솜을 두껍게 대주셔서 뿔이 달려있는 느낌이어서 뭐 화장실 가서 앉고 바지 입을 때 불편했던 거지 뭐 몸이 힘들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. 팔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 다음날에 피팅 모델 촬영이 있어서 여기 솜을 심지어 붙인 채로 피팅 모델 하러 갔어요. 이렇게 뭐 자세 잡고 이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칠판에 판수할 정도로 조금 무리는 한 2, 3일 있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. 그 다음 이제 멍과 붓기. 저도 가장 이제 좀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. 왜냐면 람스를 검색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그 람스 후에 허벅지 멍이거든요. 그 사진을 보고 뭐 엄마가 하지 말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. 또 저는 워낙 멍이 잘 들고 늦게 빠지는 타입이라 허벅지 멍은 꽤 갔어요. 진짜 한 3, 4주가 다 돼서 빠졌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 팔뚝은 한 일주일 반에 거의 다 없어졌던 것 같아요. 붓기도 솔직히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붓기가 저는 있었나 싶어요. 딱히 붓기 정말 시술을 받고 용액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용액이 들어가 있는 동안은 부어있긴 하지만 그게 빠지면 뭐 따로 붓기를 할 것도 없었고 그런 붓기나 뭉침 이런 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. 저는 뭔가 람스 체질인가 봐요.
그 다음에 이제 후관리, 요것도 정말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. 실제로 이 람스에는 결제를 하시면은 그 후관리가 세 번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. 3주에서 3개월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3개월 차까지 후관리를 다 질렀어요. 근데 허벅지가 진짜 병원에서도 말씀하시길 다른 분들보다 효과도 진짜 잘 나고 빠르게 나는 편이다. 요래서 왠지 이게 또 약간 후관리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후관리를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받아가지고 팔뚝대도 이제 한 세 번 포함되어 있는 거 외에 3개월차까지 오늘이 이제 마지막 후관리를 받는 날인데 오늘까지 저는 결제를 해서 추가를 했고요.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이즈 변화.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? 먼저 눈바디 말고 그냥 숫자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허벅지 람스 전에 이제 50.9였어요. 50.9에서 오늘 아침에 된 거 따단 46.1이 나왔습니다. 무려 4.8kg 감량을 했고요. 허벅지는 이제 람스 전에 55cm에서 49cm로 6cm가량 줄었고 팔뚝은 31.8에서 27.1이 됐습니다. 팔뚝이 허벅지보다 조금 줄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팔뚝은 줄은 센치에 곱하기 2 정도를 해야 이제 허벅지나 복부 둘레가 줄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된대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효과를 진짜 많이 본, 좀 효과가 되게 잘 나타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후관리를 꾸준히 받고 뭔가 그런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도 같이 병행해서 효과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숫자적인 둘레도 있지만 저는 눈바디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사진으로 정말 쫘라라 이 대장정을 다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 이 옷이 이렇게 남는 옷이 아니었어요. 이거는 이렇게 팔뚝도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게. 아니 진짜 지금 일어나서 봐도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? 여기가 아예 없어졌다고요? 여기가 승리살이 없어지고 뭐라 해야 될까? 람스 대장정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여름 전에 후관리도 받을 거니까 뭔가 그런 후관리 그 다음에 뭐 람스하고 뭐 진짜 1년차 후기 유지어터 꿀팁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찍어볼 예정이니까요. 람스 영상 끝났다고 해서 구독 취소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. 이제 이 뒤에서 제가 조금 너무 창피하지만 내가 진짜 내 팔뚝이 이렇게나 종아리만 했다고 싶어요, 진짜. 이 뒤에서는 이제 제가 시술 받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변화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